축하드리고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 고발을 당하신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조사를 받으셨는지 또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반론하실 게 있는지. 제가 고발을 당한 게 있나요? 같이 이렇게 제가 고발 당한 건 아니에요. 직접 당하신 건 아닌데. 없습니다. 네, 직접 당하신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지지 선언하는 단계에서 한 6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 후보들의 공약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얼핏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은 기획단에서 같이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되겠지만 혹시 그분들의 그 공약 중에서 좀 수렴을 하실 게 있는지 상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고발당한 건 없고요. 그 1,450명인가 그 후보님이 일일이 당선인의 전화를 좀 연결해서 이름을 적어서 잘 보장하고 지지 선언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표한 숫자와 그게 세보니까 뭐 40명이 더 한 것처럼 돼 있었다든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날 그 전달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당신들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바로 옆에 있는 브라운 고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으로 달려와서 전달하는 같은 퍼포먼스를 한 100m 정도 해서 했는데 그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등으로 고발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경기도 같은 데서 15,000명의 지지선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 근데 그곳에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그곳에 관해서 조사를 들어간다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선관위에서 따로 문제 제기에 의해서 아마 조사를 한 모양인데, 경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부모님들의 매우 정성스럽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가장 저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섰던 일이었는데요. 이런 것이 고발이 될 대상인가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후보들께서 거의 제 공약을 플래카드로 걸으신 분도 계셨고 많이 닮아졌지요. 그렇더라도 핵심 계획단에서 한 번 더 한국의 공약을 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건 우리가 부터 주목하지 못한 그러나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매 토론을 거쳐서 사업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대표님 최준입니다. 지금 그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고요. 만약에 두 번째는 진보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진보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수를 추종하는 그런 분들은 보수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이분법적 논란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앞으로 진보 보수 이 관계 어떻게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상의 자유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20년 뒤, 30년 뒤에 살아갈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것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자료를 놓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겠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합리적으로 사안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박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다 해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진보이든 혹은 보수, 사실 보수라고 하는 건 현재 있는 가치의 참 소중함을 견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그런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보수 진보할 때 보수의 개념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논란이 되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진보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정당으로 봐도 지금 여당, 여야에서 한계 정당 정도만 진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건전한 보수라든가 혹은 수구적 보수라든가 이렇게 얘기되는 게 맞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학생들이 고르게 그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판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손을 들어주신 조훈희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네, 뉴스클립의 조훈희 기자입니다. 우선 박수를 축하드리고요. 네, 동양 첫 번째 중에서 보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미래 인재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창의진로교육원 평생학습관 설립이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 직업체험에서 벗어난 생애진로를 설계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업취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관 설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예, 그 창의진로교육원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 교육청 옆에 부지에 지을 것인데 이곳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로체험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서 미래형 직업에 대한 체험 혹은 지금 있는 직업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관심 가진 직업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주문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는 자벌교 같은 데 가봐도 그렇지 않은데 관심 갖는 것에 체험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래사회 직업의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는 가운데서 그런 체험보다는 또 체험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양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VR을 통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최종적으로 안을 저희가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오송 지역에 지금 오송 충청 자벌도, 중부권 자벌도가 추진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겹치지 않게 교육적 내용을 더 보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창업 취업 중심의 평생 학습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이 특성화고에 하든지 아니면 그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캠퍼스 고등학교의 그 진로 그런 학습관 같은 것들을 따로 들어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을 구상하는 정도입니다.